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후에를 위해서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 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 PQ 플래닝 전문가 과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가자라는 의미로 뜨거운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여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또 얼굴들이 또 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기수대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아 그리고 또 놀라운 게요. 우리 부산 여기 지금 참가하신 기수가 정말 골고루 되신 거예요. 막 10번대, 20번대, 30번대 이렇게 골고루 1번대부터 그리고 최기수 1기부터 지금 40기까지 다 계시다는 게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가나다 순으로도 1번 1기여서 1번 강무근 선생님 와서 좀 인사부터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 접하고 어쨌든 배워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좀 그 기회되면 좀 올라가서 부산에서 서울에 좀 자차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많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업무종에서 이렇게 사용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뭐 할인 이벤트만 있다면 막 휴가를 내든지 어쩌든지 해서 올라갔었고 또 창원에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또 무슨 교육할 때 이래면 또 그 찾아가고 이랬을 때 기회를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좀 부산 동호회 쪽에 회장님이 막 그 데이터 이런 거 막 자료를 많이 넘겨주시고 도움 많이 받고 이제 그렇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오늘 유비 편찬으셔서 2기는 참석 못 하셨는데요. 3기 신병남 반갑습니다. 신병석입니다. 제가 3기인 줄 몰랐습니다. 저도 1기 아까 말씀하신 쌤처럼 서울로 어디로 많이 다녔었는데 여기 이제 부산에 생기고 난 다음부터 한 두 번 왔었는데 참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많이 못 배웠습니다. 못 배웠는데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한 번 더 배워보자는 차원에서 또 우리 부산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기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같이 좋은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배우는데 서로 정보 공유나 이런 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조서연님 벌써 저 안녕하세요. 14기 조서연입니다. 저는 이제 Thinkwise 맨 처음에 만난 건 2006년도 이제 도서를 통해서 만났고요. 2008년도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이제 Thinkwise 이제 PQ 플래닝 과정 듣고 오늘 모수과정까지 듣고 지금 오늘 9시부터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할 때마다 굉장히 새롭고 신기하고 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수님들께 오늘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현실님. 네. 네. 안녕하세요. 17기 박현실입니다. 17기는 몇월 달에 했죠? 올해는 뭔지. 거기 밑에 적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밑에 네. 올해 제가 PQ 플래닝 과정을 밟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번에 한번 나와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아마 올렸을 것 같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제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열심히 수업 과정 받은 보수 교육 받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좀 전에 기억 안 났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활용하는데 일기 쓰면서 왜 아까 2017년 12월에 13기를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7기가 오래 한 게 분명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장경북님. 아, 네네네. 그 다음에 정광님. 네. 21기에 들어왔는데 그 제가 펀에 앉아 들어보니까는 PQ 플래닝 열심히 받고 나서도 그 선호부 때다 보니 한 몇 달 지나니까는 스킬도 다 까먹고 그래서 요즘에 래핑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2년기에 뭐 또 새로운 분들도 이것도 좀 뵙고 앞으로 또 그 부산 모임도 화사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뵙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는데 대전은 비전이 잘 안 돼서 부산으로 왜 왔냐면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는데 서울에 가서 할 때도 휴가를 내서 갔거든요. 12월 연말이고 바쁜데다 휴가를 다 해서 더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동문회할 때. 그래서 부산에 휴가를 안 내도 올 수 있어서 부산으로 온 거고요. 부산 또 잘 되고 계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뵈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힘을 얻고 가서 더 해보려고 하고요. 활용하고 있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경영을, 그러니까 도전 경영에 있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 정리가 너무 안 돼서 그때 신청해서 들었는데 거의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고 실제로 3년 동안 운영한 거에 대해서 다음 3년에 하는 걸 활용해서 많이 했고요. 선생님 계실 때 그때 들으면서 제가 이거 활용해가지고 한국사 시험을 보려고요. 그래서 붙으시면 얘기해주세요, 읽거든요. 네, 네, 붙었어요, 읽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매핑하는 거 올려주는 그런 것도 생길 거라고 하셔서, 거기에다 자료를 좀 많이 올려드리면, 앞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여행 작가 협회 이런 데 가입돼 있는데, 여행 계획 짤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도 올려놓은 것도 막 이렇게 보면 다운받아가지고 저도 활용하고 하거든요. 이게 좋은 기회일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분들의 활용기도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저는 그때 계획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 4월로 연기했습니다. 네. 저도. 그 매핑 좀 활용해 볼게요. 저희 매피아 또 나중에 설명 드리시면 또 어떻게 올리셔야 되는지 또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김지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기 들었던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7기 PQ 플래닝 듣고 첫 사용자 모임 참여하고 이렇게 대표님과 띵코이저 연이 닿아서 띵코이저에서 부산에 있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저는 주로 책을 좋아해서 책을 보고 이제 띵코이저를 활용하는 식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띵코이저를 쓰면서 책을 읽으니까 점점 이 도구와 이 사고가 같이 이렇게 병증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점점 책을 읽으면서 이제 메타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잘 되고 또 그게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또 그런 매핑 활용에 있어서 더 깊이 더 넓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교류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고급진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변증법적으로 메타적으로 저희도 같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수범님.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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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시는 분이랑 네 분 의견 드릴게요. 제가 그 이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수범입니다. 이러시 계속해 철선 수범으로 헤어지시면 아마 잘 헤어지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저 부산의 그 사령장모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정강욱 회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령장모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동문회라고 하셔서 가서 또 어떤 분이 계시는지 한번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뭐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영선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다가 얼굴을 보려고 전화를 했다가 이번에 동문회 모임 보시면 발표하실 거죠?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키면 일단 거절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달 전에 말을 내놓고 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국민이 되다 보니까 주로 12월달에 이제 1년 농사를 이제 다 짓는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내년도 농사 지을 거 보고하고 이번 년도 농사 지은 거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빠듯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영선 차장님께서 그 추천을 해주신 바람에 제가 일단은 준비는 했습니다. 확실히 이거 그냥 그 저 어떤 압박감이나 있다 이게 긴장 없이는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긴장을 다 가지니까 어느 정도 내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 발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그 정도의 수준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실제로 요거 PQ 플래닝 플래너 이걸 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면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리고 발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상영모임 또 제가 또 회장이니까 이 말을 꼭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밴드 모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희도 밴드 모임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잘하시는 분들은 그 잘하시는 그 스킬을 뽐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그 하승희 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밴드 모임 바로 그 위치를 그냥 저 링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 그 부산 사용자 모임이 이름이 있잖아요. 네. 싱크족이라고. 네, 족장님.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사용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정말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정하시고 그 저희 이 마스터패드 이렇게 마우스 패드도 만들어서 거의 서울에서도 되게 인기 있거든요. 더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수정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살고 있고요. 예, 경례는 피고 와이즈 배우를 없어서 부산까지 왔고 또 버스 비법들을 서울까지 갔다 왔고 이게 보니까 제가
옛날 아 몇 년 전에 그 싱크와이즈에 대해서는 막 검색을 하다가 이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막 들어가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 사용하기가 좀 아 별로 그렇게 활용적이지 못하겠다. 아, 활용하기에 좀 아직 그런 것 같다. 이러고 그냥 닫아놨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시 또 막 보다가 다른 걸 보다가 이렇게 우연히 딱 들어왔는데 너무 내용 자체를 보니까 플래너하고도 연계가 되고 협업도 되고 뭐 기능이 많아지면서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내 혼자서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혼자서는 모르겠고 그래서 딱 그 일일 마스터 과정에 들은 게 세 달 전이네요. 딱 9월 14일 날 일일 마스터 과정을 듣고 지금까지 10월 달에 플래닝 과정, 11월 달에 플래닝 과정, 12월 달에 그 마인드 프로세싱 강사 과정 과정까지 해서 이제 조금 요 신고 알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다 훑어봤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 3개월밖에 안 됐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걸 갖고 되게 뭐 많이 갖고 놀아서 그런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이걸 활용해서 업무적인 거 또 제 생활에 이게 정리하고 막 복잡하는 걸 이렇게 정리하는 그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이게 제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기술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막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찾아서 그 참고를 해야 되는데 따로 방 만들고 또 뭐 그 정리하는 것도 따로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정신없이 뭐 그렇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던데 이 킥와이즈로 보니까 하나로 딱 정리가 되면서 이게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이따가 다 해주실 거잖아요. 아니 살이 말피하실 거라 묻어드셔도 되는데 오늘은 정말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다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왔고 자주 뵙고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정보 교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사례 발표 해주시면 그때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하고 계신 거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보여만 드릴게요. 네. 김호연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어제랑 오늘 이제 40기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수업도 받고 이렇게 좀 동문회 모임이 올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참석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신과이즈 안지는 사실 반년도 잘 안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업무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진료만 보다가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갑자기 이제 할 일이 여러 개 생기고 생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뒤져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시험판 다운받아서 이제 해보니까 정리가 되고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잘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초과정하고 마스터과정 듣게 됐고 여기 일기쌤 계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 초급자 처음 왔을 때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수업을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고 오늘 어제랑 오늘이랑 수업 들으면서 이제 플래닝 과정 들으면서 생각이 더 정리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과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가 실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보고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례 발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듣고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정님. 대구에서 온 구자정이라고 해요. 지금 회사에서 시설관리 업무 쪽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가지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업무에 효율적으로 좀 일해볼까 하다가 시커와이즈라는 이런 좋은 툴이 있다고 해서 부산까지 들어와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노하우 한번 많이 배워가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찾아주신 어떤 니즈나 목표나 목적들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